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 로젠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정말 너무 굉장히 그 일이 많았던 일주일이었어요. 특히 특히나 금요일날 목요일날부터 일본 2박 3일 갔다 오고 또 오늘 마비노의 쇼케이스를 또 갔다 왔는데 오늘은 그 마비노의 쇼케이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좀이나마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결해 드릴까 해서 쇼케이스 토킹 방송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그 제가 마비노기를 이제 방송할 건데 자 GS님 어서 오세요. 마비노 방송이라고 일단 마비노기 쇼케이스 방송할 건데 제일 먼저 우리 그 방금 전에 쇼케이스에서 받은 물건들을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바로 보여드려야죠. 자 일단 먼저 하이브리드 브루스님 어서오세요. 일단 요것이 바로 마비노기 부채예요. 이건 뭐냐면 언제 받았냐면 이건 대기표를 받을 때 사람들이 덮지 말라고 스태프들이 하나씩 주셨어요. 무료로 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마비노기 노트예요. 노트 거기 이벤트가 그 마비노기 행사장 들어가면 이벤트가 한 두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키홀드 사진 찍는 거랑 하나는 이제 인형 뽑기라는 건데 제가 인형 뽑기로 갖다 요걸 뽑은 거죠. 대부분이 뭐 이제 그 넥슨 캐시 뽑는 것도 있고 뭐 책자 뽑는 것도 있고 그 마비노기 퍼즐 천 조각 천 개의 조각 퍼즐 그런 것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비노기 쇼케이스를 다 보고 나갈 때 이 박스를 하나씩 주셨죠. 마비노기 부름인데 자 파멜의 부름인데 어디 한번 제가 오픈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픈을 해서 한 번은 까긴 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은 딱히 뭐 제가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요. 자 일단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자 쇼케이스에서 받은 물품들을 먼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이게 뭐죠? 자 제일 먼저 미니곰 웅 호루라기인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벤트를 했는데 그냥 미니곰이 아니라 미니곰 웅이 웅 우리 디렉터 마비노기 디렉터 웅을 따라한 호루라기를 뜻하는 패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전설의 요 삼용사 아크릴 3종 세트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아크릴로 받았는데 우리 3종 세트고요. 나 전에 나도 받았는데 어떤 아시냐 근데 그 아크릴 받은 거 네 이때 아크릴 받은 거 아 저기 있지 저기 안쪽에 있구나. 이렇게 3종 세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야 요건 좀 좋았습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좀 이쁜데 뭐냐면은 아이리인데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여자 캐릭터 제로 영웅이요. 그 여자 캐릭터 제로 영웅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했지? 손가락 거리 요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안에 여맴 들어있냐고요? 아니 여맴은 따로 뭐 얘기는 없고요. 순간이동 시키지 인프.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쭉쭉해서 말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비노기 코스터. 이게 뭐냐면은 저 이제 그 물받침대, 물컵 받침대 이렇게 써가지고. 네 물컵 받침하기 좋아가지고 하는데 저는 아까워서 일단 안 쓰고 있습니다. 마민지 누나 어서와. 에너지 링크 8개인가 10개가 있다고. 또 제로용 나오나 보네요. 네 제로용 이번에 나옵니다. 에일렌은 저 반오른의 개고 나도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일렌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제로 영웅 멀린 이 그 뭐지 촛불 아 촛농 아 초 초
멀린 초를 받았는데요. 이게 근데 보니까 초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멀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제로 영웅 따는 프로페서도 있고 디바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멀린 초를 받았고요. 자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요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바로 넥슨 캐시입니다. 이 뒤에 살짝 이 뒤에 이렇게 넥슨 캐시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넥슨 캐시가 아마 지금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니까 한 개에 넥슨 캐시가 5,000원이니까 여섯 장이면 얼마죠? 5,6,30 3만원이죠. 3만원에 넥슨 캐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 자 여기 끝이 아니라 자 이것은 또 난 마비노기가 좋은 게 뭐냐면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이뻐. 자 마비노기 유리컵입니다. 유리컵 유리컵입니다. 아 멀린 서큐킹이 끝이에요? 아 캔들보다는 방향제구나. 아우 수정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유리컵을 줬어요.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리컵 줘가지고 간단히 시연을 좀 하자면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어요. 어? 마비노기 보틀이네. 이것도 생각해보니 이거 내가 예전에 받은 거. 나 이래서 마비노기 좋습니다. 쿠폰 뒷장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응 님 차단 님 차단이요. 어디서 지금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어. 어? 그걸 사전에 쇼케이스 내용 유출됐던데 난 그 유출된지도 몰랐는데 유출됐다 하더라고요. 대단해. 어? 여기 안 들어가 씨. 자 넥슨 캐시 쓰려면 쓰는 게 좋겠죠. 내일은 테스트 서버 방송. 아 테스트 서버요. 맞아 그거 내일 적용인가요 벌써? 오늘 적용인가? 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정규 방송을 줄이고 마비노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야. 자 또 나왔어. 자 이게 뭘까요? 짜잔. 요거 얼핏 보면은 약간 매뉴얼북처럼 보이는데 매뉴얼북이 아니죠. 자 이걸 까보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자 보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짜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액자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그 안에다가 해가지고 이 그림을 여기다 맞춰 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그림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짜라라라단 자 보실까요? 이게 이봐 이 새로 나온 캐릭터 일러스트예요. 보시면 되게 이쁘죠. 이 새로 나온 캐릭터가 되게 이뻐. 눈도 오드아이에 보시 눈도 오드아이라서 이번에 캐릭터 발표할 때 유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엽서 뭐 앨범으로 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 새로운 캐릭터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 봤던 그 체인슬래서 체인슬래서죠. 체인슬래셔인가? 그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 자, 옛날에 일러스트 하나. 자, 레노베이션. 자, 그리고 또 얘는 그 상인. 그랜드마스터 상인. 그리고 얘는 연금술사 있고요. 오, 격투가도 있었네. 야, 얘 그 영상 프로모션 영상에서 봤던데 격투가도 있었네요. 오, 저 격투가도 있고요. 우리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 누가 있지? 휴도 있습니다. 휴 있고 사제 그래마 있고 요리사 셰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레노베이션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목수도 인형사인가요? 인형사 목수 있네요. 자 슈터 캐서리 심장도 있고요. 멀린 야 멀린 좀 간지장이 나는데 어우 멀린도 있고요. 디바 있습니다. 프로페서 있고요. 우리 셰프도 있고요. 아마 그랜드마스터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 슈터 얘 누구였지? 얘 그러니까 그 일본에 네, 이거 새로 나온 애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저 엽서라고 해야 하나, 앨범이라나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쇼케이스에서 이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는 다른 분들은 여기서 끝이지만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무엇이냐? 자, 짜잔. 자, 마우스패드, 루엘이 마우스패드를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알고 계신 그 뭐지 기자분이 계신데, 마블의 게임 어바웃 기자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이 협조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이 그 내용물 박스 상자를 보여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도와드렸는데, 선물로 루엘이 마우스패드랑, 자, 이거 좀 부러워할 것 같아. 이거는 자, 마비노기 저 목베개 문양이 그려 있어요. 여행용 목베개라서 이렇게 목에다가 하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끝이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서큐버스 퀸 그 방향제까지 또 얻었습니다. 아, 이게 서큐버스 퀸 분의 향기가 나오는 방향제 같은 느낌인데, 과연 어떤 향기가 있을지는 제가 한번 따로 켜볼까요? 한번 궁금한데 한번 켜볼까? 한번 켜볼까? 란누나 어서와. 항아리 다 옮기고 왔다. 열심히 하시네. 자, 한번 이거 한번 살짝만 켜볼까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냄새 약간 그 약간 그 저 촛 불 느낌이고요. 안에 위에 심지 있고요. 냄새 좀 맡아볼게요. 와우. 역시 냄새가 좀, 향기가 좀 초 자체는 되게 세네요. 오 맨. 자, 이거 한번 제가 켜볼까요? 한번 기다려봐. 자, 일단 이제 라이터를 한번 가져왔는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다 좋은데, 불 조심해. 살짝만 켜고, 살짝만 켜다가 바로 끄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이, 나와, 임마. 아유, 진짜. 자, 강력한 언니향이 날 것 같다. 어디 보자. 자, 이거 자체로 냄새를 맡으면 좀 세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한번. 와우. 살짝만. 자. 자, 초가 일단 이렇게 붙었고요. 오케이. 끝냈고. 아, 여러분, 이게 좋네요, 되게. 이게, 이거 자체로 맡으면 좀 센데, 이걸, 그 불을 붙이니까 이게 약해지면서 스멀스멀 이게, 뭐였지? 냄새가 나오는 향기가 나니까 되게 좋아. 이게 되게 방향제가 되게 좋네요.
이거 진짜 이건 좋다 이거는. 어 향기가 되게 좋은데요 이거? 오호. 오. 자 이거 향기가 되게 좋고요. 멀리. 멀린 쪽도 한번 맡아볼게요. 멀린 쪽. 멀린이 냄새 큰카 큰카. 어? 멀린 짱 냄새. 어우 이거 그냥 자체로 맡은 너무 쎄. 역시 멀린은 서큐버스 퀸이랑 냄새가 다릅니다. 서큐버스 퀸이요? 약간 꽃향기 계열이에요. 과일이 아니라. 네 꽃향기 계열이고요. 멀린은 멀린도 과일은 아닌 것 같고 역시 뭐 이름 써있나? 성분이 프레그런스 오일이라는데? 혼합 왁스. 자 일단 맡아볼까. 자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살짝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살짝. 자, 살짝 맡아보면은 이런 향이구나. 이것도 확실히 그 저 뭐 이것도 확실히 제가 그 불을 붙이고 약간 끄니까 냄새가 연해지니까 훨씬 맡기가 좋아요. 이건 뭐라 이거 무슨 이거 무슨 향이라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좀 새로운 종류의 느낌인데? 약간 향수 쪽 느낌인데 향수 쪽? 이게 향수 쪽 같은 느낌인데요? 자, 둘 다 켜놓고 냄새 맡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큐버스 퀸 쪽이 좀 더 냄새 맡기가 좋네요, 좀 더. 자, 우리 이렇게 받고 그리고 자, 지금까지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 저 쇼케이스 관련해서 그거를 보여드린 거였고 자,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한번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자. 영상 하나 더 켜주고요. 비밀 상점 때 왜 양초를 안 썼을까? 이거 비밀 상점에 나온 건 따로 아닐 거예요 아마. 자 보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이제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제가 쇼케이스를 갔다 오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그 후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그 따로 모자이크를 씌운 게 아니라 저 뭐였지 미리 말씀드려 제가 모자이크를 따로 씌운 게 아니라 녹화 중단.